비들 세트 이것도 요네를 보고 나서 뽑은 픽이기 때문에 자 어떤 그림일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이 농심 레드포스의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T1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드를 저런 식으로 거쳐가면서 먹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오 저거 저거 타이밍 걸렸죠. 걸렸죠. 기가 막혔는데요 T1. 자 퍼블 나왔고 벗었고 자 유신까지 체력을 많이 빼놨습니다 T1. 오 자 이게 3이 네 계속해서 모글리 선수가 갱킹을 엄청나게 하고 정화 네. 없거든요. 오 하필 또 정화 없으니까 CC만 맞추면 잡는다는 생각이었어요. 상황에서 또다시 바텀을 한 번 더 공략하는데 성공하는 T1. 예 조금 더 아쉬울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만큼 실비 선수가 잘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예. 어 이 얘기는 팀이 4킬을 했다. 네. 어, 예. 어, 예. 어 떨어지면서요. 오 필살 필살 이거 강펀치 예측해가지고 아 뒤쪽으로 모글리 자 모글리가 또 미드에 또 오면서 자 오브젝트 드래곤까지 무난하게 무저항으로 챙겨줬고요. 그러니까 이런 무난한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면 사실상 그냥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 할 게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미드 한번 네. 밀어주고 바텀 와서 전령 깔고 자 미르와 실드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피에스타까지 합류. 예. 그러면 어, 여기서 어? 한번 불러요? 글라가스 순간 이런 타이밍 중요해요. 아 근데 피에스타가 몰리면 물려요. 안 되죠? 물려요. 자 피에스타 여기서 근데 미르가 와 오다가 둘을 만나서 끊기고 맙니다. 얼마 안 있는 한타에서 엄청난 과감한 이니시를 보여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오, 네. 그냥 전멸로 큐 긁으면서 한 3명 재우겠다는 생각이에요. 어, 오 이거 잡혀 솔킬각이 모글리 왔거든요. 모글리가 와서 아, 아, 아 로치 로치 아 근데 타이밍 뺏기게 조금 아쉽겠네요 로치는. 어 네 한 번 더 들어가네. 그래도 이거 지금 상대방 깊게 들어오는 거 어떻게 끊어봐야죠. 요네 이거 각이 농심 끊어봐야죠. 요네 각이를 붙여주면 에스퍼 진입 미르 들어왔거든요. 미르 안정 강타 써주면서 깊어요. 강펀치 남아있고요. 근데 체력 많이 없으니까 어,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자 농심 돼요. 농심 됩니다 이거. 이키지. 자 둘 잡고 그리고 탈리아가 이거 솔방울 터치면서 길까지 막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 반대로 예. 이거 한번 쪼여보나요? 이거 각으로 질러가서 어, 어 근데 불이 먼저 들어가면 안경 안경습니다. 자 이거 벗어서 지옥 그리고 야 갈리오 스킬 깔고 하나 데리고 가자. 지옥 불란사 실드까지는 정리가 아니 근데 벗어서 실드까지 아 이러면 생각보다 크게 재미를 못 보는데요. 혼자 남아있는 세트를 끊는다거나 약간 이런 그림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들어와서 다이브 오는데 먼저 왔어요 미르가. 발코는 무색이고 한 번 느려지게 만들고요 막히고요. 어, 막혔고 대략 물릴 수 있습니다. 뒤에서 로치 왔고요. 자, 아, 실비가 여기서 끊기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그림은 그라가스가 뒤에서 술통이라든지 배치기 변수예요. 어, 피에스타? 근데 그 역할을 피에스타가 해주겠다라고 지금 뒤를 돌았고요. 뒤에 각 보고 있고 이거 T1 눈치챌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노네가 안 보이거든요, 아까부터? 자, 네, 앞에서 힘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가능하거든요. 나르가 메가 나르라 이거 잘못 들어오고 어, 근데 대수해지는 고리가 졌어요. 어디 들어갑니까? 뒷벽을 치고 싸우는데 버섯과 고립이에요. 피에스타 피에스타 잘 긁었고 근데 철가를 잡아냈어요. 딜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래도 엑버를 쫓아가고 농심에 불이 살아있어요. 불! 자 농심 이거 굉장히 잘 싸운 싸움이죠. 아 이게 방금 진짜 저 너무 멋있는 게 실비 선수가 누구한 건지 모르는데 본인들 진영 뒤에 배수해진을 쳐놓고 우리 도망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트는 확실히 캐리력보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어 예. 여기서 세트가 자도 넣고 잘 끌고 가서 어그로 끌었고요. 술통 폭발 너무 좋았고요 지금. 순간이동 합류. 자 합류 싸움. 리노는 조녀로 피스 잘했고 요네 오면서 아래쪽 깔끔하게 정리하면 농심도 괜찮지 않나요? 모글리 끊고 이거 원딜 싸움 봐야죠. 원딜 싸움 아 버섯커 갈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미르 버섯커 콤보 따랐어요. 근데 스턴으로 잘 끊어냈고요 농심이 환경 매섭죠. 오 날라가 불 날라가고 불 뒤쪽 버섯커가 따라가는데 아 이 싸움은 부족했습니다. 버서커! 네. 네, 확실히 기세를 찾았죠. 네. 어? 네, 뒤집혀 놓은 건가요? 기다리고 싶어하면서 로치가 위험한데? 없거든요, 지금. 어, 이거 썩. 내가 나름? 어떻게, 오히려 이거 몰리까스 노립니까? 밑에서 미르. 미르가 숨 내려가면, 불 내려가면 난리나요! 미르고, 불 땡기면서, 아! 버서커, 버서커! 와서 마무리 다 하죠. 난타전! 지금 버서커를 녹일 사람이 없거든요? 어? 어, 근데 위쪽에서 피스타가. 네.
T1이에요. T1이에요. 아, 자, 더블킬. 마지막으로 에이스를 터뜨립니다. T1. 그러면 원거리 뭐, 딜러 옆으로 가야죠. 어제 뭐 본인은 라인에 서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 내 그 팀을 쪽으로 잘 노렸어. 이거 모글리 선수 전멸 없거든요. 근데 모글리가 조냐가 있잖아요. 조냐랑 어, 예. 법사하고 나를 또 오히려 지금 역습 맞을 수도 있습니다. 버스가 와요. 버스가 와요. 아, 로키 엄청 오래 맞았고요. 아, 로키가 이슈 다 끌었고 슈퍼 이니시 그들이 왔습니다. 지옥불 난타. 이게 진짜 지옥불 매운맛 제대로 우리가 보여준다. 태워 세레머니까지 미를. 그러니까 확실히 농심이 뭔가 반격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은데 네. 그 와중에 티원 선수들의 대처가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자, 마지막 넥서스까지 부수면서 GG! 앞서 이제 요네가 활약할 수 없는 발판을 만들었고 어제의 요네와 오늘의 요네는 다르다. 이걸 세트가 만든 거예요. 네. 그렇죠.